네, 안녕하세요. 리모네입니다. 네, 어느덧 플레이스테이션 5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출시된 지 1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. 출시된 지 1년이 지나게 되었다는 말 자체는 네, 무상 수리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유상 수리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를 가지고 놀수 있다는 점이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전부터 궁금했던 이 햅틱 진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듀얼센스를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 세대인 듀얼쇼크 4보다는 훨씬 더 세밀한 진동을 느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심지어 PC에 연결을 해서 이 듀얼센스를 활용을 해서 음악을 듣는 그런 영상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듀얼센스에서는 이 햅틱 진동으로 어떻게 신호를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분해를 해 보죠. 네, 드디어 분리가 된 햅틱 진동입니다. 모터가 생각보다 크네요. 이 마지막에 분해를 하실 때 양면 테이프가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해하실 때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한번 테스트를 이것저것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, 이번에 확인해 볼 내용은 햅틱 진동만으로써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, 그렇다면 이 듀얼 센스에서 이 진동 모터로 나온 신호 자체는 음성 신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. 그래서 햅틱 진동이 나오는 이 모터 연결 부분을 이어폰 단자를 임시로 연결해서 녹음기를 통해서 녹음을 시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이 듀얼센스에서 나오는 신호 자체는 일종의 사운드 신호와 비슷한 신호가 흘러나오게 되고요. 그 사운드 신호에 맞게끔 이 진동 모터가 진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말하자면 게임 중의 사운드라기보다는 이 듀얼센스에 포함되어 있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와 유사한 사운드가 나왔고요. 저음에만 진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봤을 때이 진동 모터 자체는 사운드 신호를 인식하는 것 같은데, 이 진동 모터에 직접
다른 사운드를 넣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듀얼센스 진동 모터를 현재 음성 출력 쪽으로 연결을 시킨 상태고요. 음성이 흘러갔을 때 진동 모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어떻게 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금속재 이런 컵을 준비해 봤습니다. 금속재 컵 위에서 올려놨을 때 진동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의 음악을 하나 재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스피커는 별도로 키지 않았는데 이 진동 모터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진동이 오는 것이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햅틱 모터에 음악을 흘러보냈을 경우에 이쪽에 스피커에서 듣는 듯한 그런 사운드도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.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별도의 음성 출력 장치 연결되어 있지 않고 현재 이 햅틱 모터만 연결된 상태이고요. 네, 음악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. 이번 세대 이제 엑스박스 컨트롤러에 좀 아쉬운 점이 바로 있는데요. 햅틱 진동이 없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엑스박스 컨트롤러에 플레이스테이션 듀얼센스의 햅틱 진동을 연결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햅틱 진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? 진동이 좀 약하지만 제대로 사운드에 맞게끔 진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엑스박스 컨트롤러에 직접 연결했을 때는 아무래도 사운드 신호가 너무 작아서 진동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 미니 앰프를 활용을 해서 한번 사운드를 증폭을 시켜봤습니다.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지금 상당히 놀라운 경험이 되는 게 기어스5에서 눈보라가 피뢰치는 그 부분에서 눈보라에 맞게끔 진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. 상당히 이제 진동이 오는 느낌도 좋고요. 햅틱 진동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처음 제작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? 이제 엑스박스 컨트롤러에 한번 이 햅틱 진동 모터를 넣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.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이 햅틱 진동을 넣는다 하더라도 엑스박스 컨트롤러에 별도의 효과음만 따로 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진동이 필요한 부분만 따로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배경음악이라든지 캐릭터가 말을 한다든지 진동이 필요 없는 부분에서도 이 햅틱 모터가 반응을 해서 의도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제작에서는 그런 부분을 빠지기로 하였고요. 하지만 별도의 효과음만 따로 낼 수 있고 진동만 따로 빼낼 수 있다면 이 진동 모터를 활용을 해서 엑스박스 컨트롤러에도 햅틱 진동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컨트롤러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